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법조팀의 성조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좀 소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 2월에 그 1심 선고가 났는데 네. 놀랍게도 19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자 또 종목이기도 한데 1심 선고를 앞두고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거든요. 이제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이 다음 달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1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던 검찰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예,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에서도 과연 이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 것인가 내부적으로도 판사들도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많은 국민들과 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판사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리고 사건 기록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과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법원과 검찰도 상당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소심을 누가 맡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누가 맡았나요? 서울 고등법원 형사 1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인데 이 재판부가 이제 또 다른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여기 이제 백강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부인이 지난달에 대법관으로 취임한 네, 신숙희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대법관이고 이제 남편분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이신 네. 거죠. 부인 못지않게 이 백 부장판사도 상당히 이제 실력이 출중한 것으로 인정받는 법관인데 뭐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이 이제 서울대 법대 88학번 동기이신데 뭐 학창 시절부터 아주 소문난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누가 항소심을 맡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번 그렇다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1심 결과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좀 깜짝 놀라신 분이 그렇죠.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그 좀 자존심이 상처가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완전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어떤 사람을 기소했을 때 이제 무죄가 나올 확률이 5%가 안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건, 워낙 많은 사건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통계상의 어떤 착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검찰도 어떤 사람을 기소할 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때는 상당히 많이 면밀하게 따져보고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된다고 싶을 때 이제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자체만으로는 그리고 19개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뭐 한두 가지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5년,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그냥 미미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그쵸. 생각보다 좀 큰 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범죄였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건데 법원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과연 2심에서는 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제출이 되어야만 아마 뒤집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항소심에 임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조금 가능성이 그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그냥 단순한 법리 변경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이 사건을 이제 히스토리를 좀 돌아가 보면 네. 애초에 이재용 회장을 기소할 그 당시에 조금 이게 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 뭐 이런 또 그
판단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정치적인 시각이 들어갔던 뭐 기소가 아니었냐 이런 또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얼마나 이것을 법리적으로 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또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아마 이 이슈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그 주가에도 계속해서 아마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고요. 보니까 최근에 뭐 8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아마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이슈가 계속 다음 달까지 아마 이어질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리스크로 지금까지는 작용을 해왔는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음 달 27일부터 항소심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또 들어온 뉴스는 그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에 이제 이혼 소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혼 소송인 것 같은데 네. 요거 또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1심은 결과가 나왔고 항소심이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네. 이번 주 지난 16일에 이혼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고 네. 그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변론은 끝나고 이제 선고를 하겠다. 네. 재판부가 이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네. 바로 그 선고 날짜가 다음 달 30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짚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보니까는 노 관장이 더 내가 좀 자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일단 1심 결과를 살펴보면 최 회장이 노 관장한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1심에서는 판결을 그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노 관장은 아 무슨 소리냐 조금 더 받아야 그죠. 된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한 거고 노 관장이 항소를 하니까 또 최 회장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맞항소를 하는 게 또 이제 법정에서도 조금 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대방 양쪽에서 다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이제 두 번째 변론을 끝으로 재판부에서 다음 달 30일에 선고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제 30년 더 된 일이죠. 1988년에 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고 그러다가 이제 그 노 관장의 아버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시고요. 이후에 SK그룹이 당시는 선경이죠. 선경이 1994년 초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또 그 이후에 신세계통신을 인수하면서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SK텔레콤에서 또 번 돈을 가지고 2012년에는 SK하이닉스를 또 인수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SK그룹이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 노 관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 SK그룹이 지금의 SK그룹이 존재하기까지는 우리 집 그러니까 최 회장의 집이면 처갓집인 거죠. 처갓집 그리고 내 어떤 그 공이 큰데 기여를 한 건데 이거밖에 재산 분할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항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 관장이 요구한 규모는 이제 처음에는 그 SK 주식회사 주식 한 65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규모를 재산 분할을 요구하다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요구하는 금액을 2조 원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좀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또 SK 주식회사 그 주가 SK 주가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도 뭐 국내 대기업 총수지만 사실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재산 분할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주식을 가지고 뭐 처분을 하든지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아마 많은 그 투자자들 관련 이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까지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올해 1분기에 회생기업에 대한 M&A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난 1분기에 살펴보니까 전국 회생법원에 등록된 그 회생기업 M&A 공고가 1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 네. 21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같은 기간에 두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그 단순 계산하면 6배가 늘어난 거니까 네. 상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결국 M&A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뭐 코스닥 상장사로 치면은 위니아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위니아는 거래 중지 상태인 상황이고요. 또 위니아의 계열사인 위니아 전자 같은 경우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대표이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속돼 있다가 최근에 또 보석 신청이 인용돼서 풀려난 그런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좀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또 지금 상황을 잘 견디다 보면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그렇죠? 보니까 네. 금리도 이겨내지 못하고 물가 상승도 이겨내지 못해서 조금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치면 다만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이런 상황만 조금 넘어간다면 또 나중에는 알짜 매물, 알짜 기업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모펀드 운용사라든지 혹은 좀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싼 값에 좀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을까? 이렇게 좀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치 뭐 주식 투자자들께서 조금 어떤 유망주가 좀 많이 조정됐을 때 네. 아, 지금이 좀 모아놔야 될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고물가 이 두 가지 파도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또 어려운 일이기 그죠.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이 이제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도 좀 금리를 낮추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시장 상황, 이 거시경제가 조금 나아지면서 기업들한테도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법적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법조팀의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